깊은 밤, 일본의 어느 작은 회사에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퇴근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그는 이 세계에 다시 태어날 수 있었고 어느 노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는 노인에게 신이라는 이름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며 어느덧 5살이 되었는데요. 신은 자신의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이곳에서 자신을 주어준 대연자의 도움으로 마법을 배워가며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법의 구조가 연상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에서 그는 현대 과학을 응용하며 엄청난 솜씨로 마법을 다루었죠. 그리고 10살이 되던 해에 할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는데요. 할아버지는 그에게 마법을 한 것을 가르쳐 주려나 봅니다. 그리고 금세 마모를 찾게 되죠. 신은 10살이란 나이에 곧 마모를 쉽게 조질 수 있었고 그 마모를 본 할아버지는 그에게 한 가지 고백을 하는데요. 하지만 신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찌돼도 상관이 없었고 그저 자신을 길러준 할아버지에게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5살이 되던 해에 그가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는 그들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죠. 신, 卒業試験のように あれを見せてやるのじゃ. 酸素と水素の混合器, それを空気の壁で包んで 着弾と同時に火種から引火させる. 그는 수소폭탄의 원리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이 세계에선 존재하지 않는 파괴적인 마법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것을 본 이 나라의 국왕은 이것이 세상 밖에 알려지게 된다면 그를 손에 넣기 위해 각국에서 움직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자신의 나라에 있는 마법 학원에 보내 보호하기로 결정하였죠. 네, 지장. 오토니ある家ってどれくらいの大きさなの? 覚えとらんの? 国から貸された원자から大きかったとは思うが. 그리고 왕도에 도착한 신은 자신을 거두어준 두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태어나 처음으로 마을이란 곳을 둘러보았는데요. 어디 가나 꼭 이런 빌런들이 존재했죠. 안타다치이가게니시나사요. 난다가게난가요카? 세기노 미카타 기도리.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신은 자신이 구해준 팥떡 왕숨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녀들에게 치근덕거렸는데요. 내가 신って言うんだ. 머리아와 고토마호학院の生徒なのか? 来月の入試に合格すればね. 시시리も一緒に. 오互いに頑張ろ. 나래나래しすぎた. 頑張りましょう. じゃあ俺はそろそろ. 自分たちの分は払うわよ. いいからいいから. ここは格好をつけさせてよ. 존나 멋있네. 彼, 아타시가 もらってもいい? 어? 에? 아, 다네! 이거 좀 개년인데? 뭐 아무튼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고 신은 마법 학원의 입시장으로 향했는데요. 또, 아따 아따. 오이, 이 불행모노가 聞こえないのか? 희삼아, 俺は 카트폰 리츠바크다소! 하이, 俺は 신です. 신은 곧바로 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하려는 띠꼬문 새끼를 만나는데요. 누군가 다가와 그들의 싸움을 말렸죠. 뭐 대충 설명드리자면 이 새끼는 국왕의 아들내미였죠. 그리고 입시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렇게 신은 이 세계에서 자신이 얼마나 규격밖의 마법을 다루는지 몸소 깨닫게 되었죠. 賢者の孫は? はい。今年の入試主席は決まりですね。 俺が S クラスではなく A! そんなバカな! その上俺に恥をかかせたあいつが主席だと! 何か不正を働いたに違いないんだ。 続きまして、新入生代表挨拶です。 本年度入学試験主席、シン・ウォルフォード君。 はい、そうだ、シン・ウォルフォード。 例の英雄の孫だよ。 그리고 파뚜기가 신에게 다가가며 자신을 스토킹하는 녀석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이 시시! 기사마! 他の男と話をするとは何事だ! この俺に逆らうというのか! あなたの言いなりになるつもりはありません! 놈은 이번에도 권력을 이용하여 파뚜기를 조지려 들었지만 권력보다는 무력이 더 강했죠. 가꾸요카타 테스. 나 소다. 그리고 신은 그녀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왔는데요. 그 이유는 파뚜기가 입고 있는 제복에 사기급 마법 부여를 하기 위해서였었죠. 그런데 할매는 파뚜기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는데요. 솔직한 대답을 한 파뚜기를 보며 할매는 그녀를 며느리 후보로 인정했죠. 試すようなことをして悪かったね。どうしてもあんたのことを確認しなきゃいけなかったんだ。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を着てるとシンくんが守ってくれてる気がします。すごく嬉しいです。じゃあシシリ、明日からは俺が家まで迎えに行くから。 그리고 학원에서 소란을 부린 그는 자택에서 근신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자신을 가르쳤던 중등부 교사와 만나며 흑화하기 시작했죠. 시토론 선생. 소가. そいつは君にとって邪魔な存在だな。 그렇게 흑화한 그는 그들 앞에 서게 되는데요. 도구다. 이마노, 완전히 코로스키였다. 아, 이거는 살인 미수이다. 도저히 미스고스코토와 데킨. 그는 과거에 이 나라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었던 마인이라는 존재가 되어 있었고 폭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신은 하는 수 없이 놈의 뚝배기를 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추적 끝에 범인이었던 선생을 체포할 수 있었는데요. 그들의 힘으로는 역시나 그를 붙잡아둘 수 없었죠. 료미니 간타이 오그 아레테 아 중등학교의 교시 오리버 시토롬다. 그리고 신은 그와의 싸움에서 그가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과연 그가 인간을 마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신은 파뚜기와 뿌숑빠숑을 조질 수 있을 지금까지 현자의 손자였습니다.